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잘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 선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 선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방북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아멘. 저번 시간까지 24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25절부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24절까지 나눈 말씀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쫙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25절로 넘어가고 시간이 안 되면 오늘은 24절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5절을 통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24절까지 이해가 되셨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던 분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 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역사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저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은 곧 전체가 나다. 우리가 절기나 율법이나 또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 그 옛 언약이나 신약, 새 언약 그 구약이 가리키는 분도 예수고 새 언약의 주체도 예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은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 그 성경, 그 말씀, 토라, 구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다고 믿었던 그들은 그걸 갖다가 예수로 말한다는 그것이 자체가 용납이 됐겠습니까? 안 됐던 거죠.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이여겼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그 기이여겼다는 것이 뭐예요? 통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전 말도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래요. 자기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말한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지켜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킬 테니까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내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유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다 스스로 말하는 자다.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에서 예수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자가 십자가에 뭐다? 십자가에 뭐라고 그러죠? 원수다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자다? 내 배, 내 배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내 배를 위해 산다는 건 내 육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게 빌립보 3장 18절 19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다? 배가 신이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 어디를 보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실 것들이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는 자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죠? 세상 복.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 배, 자기 유익, 자기 영광 그것을 신앙을 이용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그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2만 명이었고 유대인들의 숫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수가 5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보수했고 성전 안에서 율법 신앙을 보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들의 밥줄이었다는 것입니다. 밥줄.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특징이 오는데 어떤 특징이 나요? 성직자들이 느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요. 왜 이게 밥을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직자가 늘어나요.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2만 명이나 됐었다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 여러분.
엄청나죠? 그만큼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워가려고 했다. 지금 우리의 실종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겪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한때는 여러분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여튼 넘쳐났던 그죠? 그런 시절도 있었던 예전에 들었었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그 여학생들 조사했었는데 그 목회자가 신랑감 1위로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뒤에서 막 웃으시는데 말도 안 돼 그런 표정으로 예.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성직자가 되고 다 이 신이 배가 됐던 우리의 모습 지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그 중심에 그 신앙의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만 남게 됨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그 신앙 끝에는 다 내가 남아요. 나, 내 교회, 내 것, 내가 한 행위들. 그죠? 예수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인간이 될까요, 이게? 여러분 부인당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당한다.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부인당해. 여러분. 인정당하는 게 아니고 부인당해요. 이거 좋으신 분.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냔 말이죠.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발끈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서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부인들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남은 자들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냐고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해도 나를 인정을 갖다 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인되는 자리 여러분 그거 갖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들이 인정받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킬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인간들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인간들은 이 조건을 걸어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얘기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 복 주세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갈 테니 은혜 내려주세요. 뭐 이런 은혜를 조건으로 변질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 법 아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항상 우리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값 없이, 받을 자격 없이, 갚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조건을 걸면서 나의 인정과 나의 가치를 이것들을 통해 구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배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배고프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배고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제일 좋아했던 것이 짜장면인데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 짜장면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오면은 매일 한 끼는 짜장면을 먹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독일엔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짜장면을 파는 한국 가게가 있다.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100km 이상을 달려가서 짜장면을 먹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배고프면은, 그죠? 이거 하고 싶은 자들이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내 배를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행할게요. 라는 것은 사실 인간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요. 여전히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하신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상한 심령, 그죠?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언제 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내가 이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드릴게요. 기도 드릴게요. 말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말씀 지켜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의를 쌓는 것들이에요. 이 제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뭘 원하신다? 상한 마음. 긍휼을 원하신다. 은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 못난 자들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잘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나구나. 그것을 진정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잘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능력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진정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밖에 생산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를 풍겨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여전히 나로 향한 내 시선이 있음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해내는 자구나. 말씀을 쓸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천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난 매 순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육신이라는 놈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주님께서 다윗을 뭐예요?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맞는 사람이란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이게 합한 자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진정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 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을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였음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8절에서 15절 보면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아마 그것을 못 준 것 같은데 시편 51편 하나님의 주인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즐겁고 기쁜 소리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 사실 이 당시에 주께서 꺾으신 뼈는 우리아와 다윗의 아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다윗이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역사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갖다가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죄인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다윗의 실존을 보게 되죠. 시편 51편 16절부터 다시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된.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통 예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런 거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강교한 자라 그래요. 강교하다. 이게 사실 그런데 강교하다는 히브리어가 이게 지혜롭다. 이 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다는 육에 대해서 지혜롭다는 뜻은 사단은요 여러분이 육이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루어주는 그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원하는 것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인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세요 그래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죠?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돈을 다 갖고 싶다면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준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그게 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내 소원 들어달라는 그런 거래를 갖다 유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도
지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자기 영광과 목적 위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길로 가게 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이용하고 싶어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이용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부인당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세미나들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세요. 다 뭐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 무슨 부흥 세미나. 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사람 수 많이 늘리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힘을 갖고 그런 교회 안에 일원이 됐어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테니 내 소원 들어달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마귀는 자꾸 꼬드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다 살 테니 복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인 거예요.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저주인 것이며 사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는 것은 헬라어 보면 불순종의 영역 안에 가닥거리셨대요. 우리가 불순종의 영역 안에 갇히면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다 뭐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내 유익을 취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내 목적을 채우는 것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복이 뭐죠? 복? 마카리오죠. 이게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인과율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내가 이것을 갖다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복은 인간의 행함과 관계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준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안 감사할까요? 나는 일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자격이 없다. 근데 주신다. 그럼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에 대해 정확히 말씀된 곳이 어디죠? 로마서? 몇 장이죠? 그 복이 뭔지 정확히 말씀하신 곳이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그죠? 우리가 다 이거 공부한 말씀인데 로마서 4장 1절은 그런데 육신으로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뭘 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기도 열심히 했고 어떤 그런 행위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어요. 설교. 하나님 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다면 이게 내게 자랑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그죠? 이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온 이신 칭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문법이 여기 히브리어에 적용됐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삭을 준다고 할 때도 의심했습니다. 계속 의심했어요. 제 유익을 위해 자기 부인도 팔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믿음을 갖다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받는다면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성가대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 은혜로 여겨질까요? 당연한 걸로 여겨지겠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수로. 근데 5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는 자를 갖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그런 자였죠. 그 당시에 그 첫째 아들은 누굴 가리켰냐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열심히 아빠 옆에서 일했던 거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도와줬을 때 막 잔치 열어주니까, 아니 왜 저런 놈한테 잔치를 열어주냐는 거예요. 저거는 혼나야 되는데, 저런 자는 저거 혼나서 저거 맞아야 되는데 왜 저런 자에게 잔치를 열어주냐. 아,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잔치 한 번 안 열어주고. 이게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 자로 경건하니 하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로 그게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나 호랑방탕했어요.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도 살아보자고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지.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내가 가면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거야. 사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묻습니까? 묻지 않으시죠.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그러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렇듯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지금 할례라는 것을 율법의 대표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 할례를 갖다 사도 바울이 쓸 때는 다 이게 율법의 대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 율법을 안 지킨 자,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이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신이라. 그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게,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 있은 후 430년 후에 율법이 왔어요. 그죠? 이 할례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 율법의 대표로 해갖고 사도 바울은 이거 할례를 갖다가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가 직역을 하면 단지 할례로부터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른다는 스토이케오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 12절을 갖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할례의 조상을 단지 할례로부터가 아니라 도리어 무할례 중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에 열을 지어 나가는 자들에게 또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사도와 우리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을 동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뭐로만 된다?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로 죽은 시체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 할례를 통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라고 기억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도 못 지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죠.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켰는가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지킨 율법으로 자랑을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나? 누가 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나? 누가 내가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자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자인가? 누가 예배 더 안 빠지나? 그것을 통해서 차별을 갖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오용이었던 것입니다. 오용.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금식하고 부지하고 그러니 참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니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이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접해 내는 은혜가 있을 때. 그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죠?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나?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일시적인 한계성을 가졌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범죄들을 깨닫게 되라고 주신 것이라 인간의 실존을 먹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 여러분의 실존을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서신서들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을 몇백 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삼고 그 말씀을 지켜서 자신들의 복을 빌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챙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오자고 결단을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이란 율법을 받은 거였고 이것을 지켰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오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 다 지켰어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말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해보세요. 해드릴 테니까. 결국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떠나가요. 떠나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부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 의의로 내가 천국 간다는 자를 다 부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 나의 가치를 쌓고 나의 인정을 쌓는 자들 다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죠? 여러분, 양이 제 갈 길로 가면은 어디예요?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죄인이 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정말 잘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스릴 넘칩니까? 원래 남의 밭에 들어갔고 옛날에 어? 수박 같은 거
먹고 하면 여러분 맛있잖아요. 그죠?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밤새 읽는 사람은 없어도요. 게임을 밤새 하는 청년들은 많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온종일 도박을 해도 졸질 않습니다. 근데 말씀 듣는 여러분은 10분만 들어도 졸아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 유의.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걸려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눈이 시뻘겋게 돼도 여러분 도박할 때 안 좋습니다. 조지는 분, 도박을 안 해보셨죠? 컴퓨터 도박 이런 것도 있던데 요즘은. 네, 게임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밤새 게임해본 청년들이 있어요? 없구나. 여러분, 밤새 게임하는 청년들한테 제 질문을 해요. 밤새 성경 읽어본 적은 있니? 화병도 없대. 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장 가치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보고 해도 이것이 짐이 아니고 수고함이 아니고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을 갖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살모사라는 거예요. 살모사. 살모사가 뭡니까? 이게 어미를 잡아먹는 뱀을 살모사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 보면 인간들이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갖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만히 보면요, 집안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밤에 보면 엄마를 갖다 상 무시해요. 예? 엄마들은 좀 무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엄마가 세면은 탁 꼼짝을 못하는데 엄마가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예? 다 그냥 만만히 보고 대드는 게 엄마예요, 엄마예요. 밖에 나가면 쪽도 못 쓰면서. 아,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니 집에만 들어오면 아주 그냥 무슨 엄마가 제일 만만해.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만만하죠. 그죠? 이 인간들이 정말 이게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 은혜를 매 순간순간 잊고 사는데도 왜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안 되는 거 있어도 주, 섰더냐.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예수께. 대드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것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아,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실 죽어야 될 자가 맞는데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가 맞는데 오늘도 더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감사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눈이 떴네요,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데 전 십자가에서 제가 찢어져야 마땅한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오늘도 눈이 떴어요. 오늘도 예배케 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아, 주님, 저는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괜찮아요. 힘드신데 좋으실 수도 있죠. 우리는 다 예수의 은혜를 갖다가 매 순간 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숨쉬는 것 예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그죠?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진짜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이 하나의 말씀 한두 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삶, 우리 삶 전체가, 이거 하나 지키고 못 지킨 거, 뭐 이거 갖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수가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가치가 이 세상 것들이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하고 할 때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뭐, 모임 있고 그래도 얘는 잘 안 와. 아, 이게 뭐, 청년, 팀장들 모임 있고 해도 잘 안 와.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니네, 내가 올 때마다 이제 내가 니네한테 200만원씩 줄게. 원래 안 올래? 아, 이렇게 막 팬들 오겠습니다. 누르더라고, 다들. 200만원 줄게, 다 와,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제 재정에서 우리 100만원씩 다 드린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 100만원보다도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가치라면은 여러분 이게 생명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뭘 지불해도 안 되는, 그죠?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진정 감사한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내가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 직장에서 쫓겨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여러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다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나눠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아셨나? 사도행전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역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왔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보게 하시는 게 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이게 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너 잡혀 죽을 거야. 사도 바울은 진짜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떠나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서 고별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면서 말하는 게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죠. 근데 거기 가면 내가 결박과 환난을 하는데 거기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처형당하죠, 여러분. 그거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죠.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다 알게 해주시니 피할 길을 주시니 야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되겠네.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저를 갖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린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거기서 죽을 거 알면서도 결박당할 거 알면서도 감옥에 가고 처형당할 거 보게 되는 거.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거. 그 은혜의 복음이 그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귀하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내 목이 달아나도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존재했어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자랑이 됐던 자였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일 어느 곳에 가서 죽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죽음이 감사한 죽음이 되고, 그죠?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달려고 할 게 주의 있게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 과거 죽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사도가 그러면서도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가장 가치였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진정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그 십자가가 영광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의 다음 주에 진정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